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 그러던 어느 날 이 시간마저도 우리들은 함께여서 성장한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영상이 등장합니다. We believe times like these make us grow. They make us progress for humanity. 순식간에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상,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는데요. 두렵고 무섭지만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이겨내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메시지를 실제로 증명하는 듯 착한 일들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로비에 떡하니 서 있는 이 기계에 사원증을 갖다 대면 코로나19 피해를 위한 기부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임직원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이 기계, 빠르고 간편하게 기부를 할 수 있어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가 됐다고 해요. 게다가 5월에 정식 개소를 앞둔 연수원과 센터 등 총 3곳을 코로나 환자를 위해 치료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고요. 의료진, 방역요원 등 코로나19 대응 인원과 외출을 줄인 고객들을 위해 보증수리 기간도 연장됐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기업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그리고 국가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로 서로를 향한 응원의 손길에는 우리 박수를 아끼지 말자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에 맞서는 개인, 기업, 국가, 그리고 이 순간에도 고생하고 계신 우리 의료진 분들까지 우리는 함께여서 강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 야생의 코요테가 나타났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해서 평소 같았으면 엄청나게 붐볐을 이곳에 야생 코요테가 배회하는 이유, 역시 코로나 때문인데요. 봉쇄령으로 인적이 끊기자 뜻밖의 자유를 얻은 야생 동물들이 인간의 빈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칠레나 영국 등에서도 도심을 활보하는 푸마와 사냥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웨일스의 맥도날드 매장은 아예 양들에게 접수당했네요. 인도에서는 멸종위기 취약종인 올리브 바다 거북이 몇 년 만에 해변에 돌아와서 알을 낳았고요. 또 다른 멸종위기 종인 듀공도 태국에서 포착됐습니다. 이건 워낙에 예민한 성격이라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지어 헤엄치는 게 카메라에 담긴 건 꽤 이례적이라고 해요. 인간이 떠난 자리에 돌아오는 동물들을 보니까 그동안 우리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온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네요. 여러분, 연휴 기간에 저랑 여은 아나운서, 정연 아나운서도 쉬어갑니다. 하지만 일살포에 다른 영상들 많이 올라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잘 쉬세요!